큰애는 원래 시어머니 말 삼아줘야 돼. 안 그러면 쟤가 자꾸 겉돌아, 저렇게. 애가 나빠서가 아니야. 착해요. 그리고 엄마는 이 자궁에 왜 저러냐면, 무럭처럼 있는 게, 이게 삼신을 벌이야. 그 원래 엄마 친정에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응?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변동할 생각 없어? 이사하고 움직일 생각? 응? 여기 집에 얼마나 살으셨어? 저 지금 8년이요. 내년에 문서운 하나 지금 사는 집이. 들어오는데. 문서운 하나 저요? 들어온다고. 근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무엇으로 움직여요? 이사요? 살이라든지 문서울이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변동수란 말이야. 저기 무료하니까 애들도 크고 무료하니까 뭘 배워서 뭘 해볼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3월부터는 내 자그마한 조그마한 거를 뭘 하든지 음력이야. 응? 2월까지는 안 돼. 내년이요? 3월부터는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변동수야. 그래서 엄마가 움직여서 뭔가 펼치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가게를 움직이든지, 그런 운은 있어. 근데 그땐 잘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길이 이제 북남쪽이란 말이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쪽으로다가 이쪽이네요,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서 움직이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엄마가 세 개를 펼칠 수가 있는 운세가 들어온단 내년에 2월이요, 2월. 말이야. 음력 3월, 2월까지는 조금 자중하고. 그리고 시댁은 저렇게 조상들을 잘 모셔줘야지 내 집안. 그렇다고 지금까지 못 사는 건 아니야, 엄마네들이. 안 그래요? 응? 먹고는 사는데 너 여유가 없는 거야. 큰 여유가 없는 거야. 왜? 크게 이렇게 막, 엄마 아빠가 크게 막 변동 준건 없어. 살면서. 응? 왜냐면 남들은 돈 벌라고 투자하고 뭐하고 움직이는데. 두 분이 그런 걸 해요? 안 하잖아. 저는 잘안 했어요. 그리고 아빠 사주에는 인덕이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귀문을 자꾸 닫으래. 귀문을 귀문을 닫으라고. 닫으라고. 아빠도 고다의 성격이. 그러니까 본인 애들은 둘다 외골수야. 그냥 직진만 할지 알지. 옆도 보지도 못하고 뒤도 보지도 못해. 그남 사기치도 못하고. 엄마가 또뭘 배우고 싶어? 뭘 하나 배워서 하고 싶어? 저 그냥 뭐 이렇게 저기 골프장 캐디? 그 지에 뒤에서? 이렇게 밥 먹고 들어가는 밥집 같은 거 어디다가 하고 싶은데? 골프장 이렇게 그러니까 주위에 지역이 있을 가보면 거 아니야? 경기도 쪽이나 뭐 이런 거 지금 경기도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데? 저 통정집이요 천안 글로는 넘어갈 수 있겠다. 크게는 안 돼, 엄마? 예 네, 그래서 아니 제가 100세 시대인데 삶이 애들 다 크고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동안 준비해온 게또 없고 이렇게 근처를 가보니까 좀 아니면 닭 깨끗하게 같은 걸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닭이요? 백숙이 됐든지. 아 제가 닭은 좀안 좋아해요. 왜? 닭띠라고 다가가는. 아니 닭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닭 살을 푸는 음식이다. 살을 푸는 음식 그거 아니면 그냥 조그만하게 백반집을 하든지. 그런데 조그맣게 그냥 막 큰돈 벌리는 게 아니고 내 일을 갖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왜 3년 전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 자격증 염색방 한번 해볼까 해서 그거는 큰안될것 같아. 그것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엄마는 남을 뭘 해서 움직여주는 게 더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해놓고. 그리고 음력 12월달, 1월달에는 원래 인간 구설 수 있으니까 말 조심은 하래. 음력 12월요? 올해? 돌아오는 이제 몇달안 마지막 달. 남았네. 이제 1월달일 거야.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2월 초까지 되겠다.
그때는 좀 인간의 구설 수 있으니까. 엄마도 말투가 한 번씩 탁탁 강할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오해가 가. 엄마는 악은 없어. 이제 그런 거 좀만 조심하는 게 괜찮고. 따로 운전하시는 거 있죠? 저 운전이요? 응. 아니 차가 있었는데 아들이 차를 산다고 해서 제가 크게 하는 일이 없어서 제 차를 줬어? 줬어요. 응. 엄마 차를 준 거야? 네, 제 차를 줬어요. 원래는 끌고 다녔던 거 있었죠? 네. 응? 그 준 지 얼마 안 됐어? 준지 작년에 줬어. 작년에? 아들이 놀고 있는데 차를 사면 직장이 기본 직장이 없는데 사면 걔가 내다 못 내다 하면 또 저기 할까 봐 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엄마 거 일단 저기 하고 줬어. 그러면 어쨌든 엄마가 혹시나 누구 거 운전해 줄 일 있으면 2월 때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들은 왜 공을 안 들어줬어? 원래 걔는 시엄마를 삼아줘야 돼요. 흔해요? 그게 안 되면 어때? 자기 그 팔자가 자꾸 딜레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 사주에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 사주야, 걔가. 왜냐면 걔도 고다 성격이. 그러니까 어때? 크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 그런데 사업은 못해, 엄마. 원래는 학업을 길게 가는 사주로. 그때 내가 엄마도 못해준 거는 자식을 위해서 빌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래야 걔가 가져갈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이라도 어디다가 빌어자. 자꾸 빌어주고 움직여줘야지. 아들이 둘인데 큰애만 큰애가 먼저 들어오니까 큰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괜찮고. 아빠는 내년에 정월달에는 엄마는 내년에 꼭 들어오기 전에 홍수 액매기를 잘 풀고 가야 돼. 내년에 시댁으로다가 상문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상문이 뭔지 알아요? 사람 죽는 거 사자바람. 3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상가집 안 가야 돼. 남편은 특히 남편이요? 신랑 그런 데 자주 가는데요? 응? 창문이 타면 그 자기가 지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잘 그래서 음력 1월 달에 잘 식구들 거를 잘 풀어주라는 거야. 그래야지 집 안으로 다 창문이 안 치고 들어오게. 응? 그걸 잘 해줘야지 엄마도 괜찮고. 그리고 아빠는 응? 장검사 해줘. 예,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나? 작년에 했나? 아, 해요. 오늘 한 번씩 장 안 좋진 않아? 건강한데 위가 위하고 예, 위가 장은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저걸 자고 관리 많이 해주래요. 그리고 저 집은 폐 관리 잘해주고 폐 관리요? 기관지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저 집 안으로 그런 게 안 치고 들어야지. 큰 다름없어. 크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셔? 아 크게요? 아니 우리 큰애들이 이렇게 저 물론 다 이렇게 보니까 100% 완벽한 가정은 없더라고요. 나름 다 내용이 달라서 그러지.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들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걔는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해준 거야. 잘 살다 하는 것 같은데도 한 번씩 착한데 이렇게. 착한데 자기 운세 자꾸 꺾이는 거야. 그래서 걔 사주를 눌러줘야 되는 거야. 걔 눌러주지 않으면 평생 그렇지. 무한히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걔 이렇게 원래 따지면 7살 전에부터 빌어줬어야 돼. 속상했어. 둘째는 안 그래 엄마. 걔는 아, 사주에는 지 먹을 뻔이 있어. 또 다른 거 궁금한 건 그냥 신랑하고 평생 살아야지. 뭐 이별수 없이 사는 건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엄마보다 더 심한 사람도 살아. 근데 내가잖아 아빠가 나쁜 짓은 안 했어. 네, 아니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라 그런데
내 여자는 엄마 말투가 이상하다는 거요. 그래요? 왜냐면 엄마 탁탁 쏴, 상대들한테. 응? 별것도 아닌데 엄마 짜증낼 때도 많고. 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 섞고 이걸 잘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좋지 않아갖고 응. 나밖에 모르기는 하는데. 그러면 아빠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엄마? 네, 해요. 그러면 어느 남편이 다정한 여자를 좋아하겠어? 아니면 치골 그 탁탁 쏘는 여자를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남편한테 물어, 남대야 돼. 남편 돈 갖다 주고 지금까지 엄마 먹여 살려줬어. 그렇다고 막 허튼 짓 하고 돈 쓰고 돌아다니지 않아. 그럼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뒤에서 뭐라, 나를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된 거라니까? 제 내가 잘난 건 없는데 이 눈높이에. 그럼 뭐 엄마는 잘해놓은 거 뭐 있어? 저는 나름 제 생활을 완벽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그게 살아요. 완벽한 게 아니야 엄마. 사람은 피말르는 거야. 계획적으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야 엄마. 사람이 응? 피 한 방울 안 나와서 있다고 하잖아. 딱 엄마 그런 거야.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고 싫어. 남이 나한테 건너오는 것도 싫고 싫어져. 그러면 사람은 뭐야? 더불어 살아라고 있잖아. 안 그래요? 내 새끼들도 그럼 혼자 살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게 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당이 있겠잖아 엄마는. 내가 이제 엄마는 사주에 구설 수가 있어. 그런 것 같아. 응? 사주 팔자에. 내자 근데 엄마도 안 고쳤어 그거. 왜? 나한테 왜 자꾸 툭툭 때리겠어? 야, 큰애 사주도 인간하고 자꾸 부딪힐 수 있어. 그건 이제 부모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잘 알아도요. 왜 이런 데다 명따를 걸고 수양 자식을 왜 걸겠어? 그만큼 팔자가 세다는 거야, 엄마. 제가? 엄마도 세고 큰애도 세고. 그러다 보면 사람, 이 세상은 뭐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러긴 한데. 응? 또 엄마 나중에 가게를 차려놓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을 순 없잖아. 그게 아니라, 그 뭐, 여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내 사주에 내자. 사주에 구설수가 있는 사주들이 있어. 이게 사주팔자에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재우면서 살고 내가 풀면서 업, 이게 내가 업이 많다는 거야, 엄마. 엄마도 빌면서 살아야 된다. 빌어놓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내 사주라는 건 내 전생 업도 있는 거야. 업장 소멸을 하려고 이 생에 태어난 거야. 왜? 전생에 해놓은 게 좋은 일 많이 해놨으면 받을 거 많은 거야. 사람들도 많은 거고. 내가 전생에 내 인간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인간들이 나를 자꾸 씻는 거야. 왜? 그게 어쨌든 보복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다음 생을 또 잘 살려면 내가 이 생에 잘해놔야 돼. 내 엄마 가정에는 큰 문제는 없어. 솔직한 얘기로. 새끼들도 크게 엄마 지금까지 속삭이진 않았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큰애는 빌어주지 못하면 어때? 자꾸 가다 쓰다 가다 쓰다. 그럼 지 취업길에도 자꾸 걸림길을 대고 지 앞길에도 자꾸 걸림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빌어줘요. 응? 저는 그 사람들하고 저기 하고 살고 내가 그래서 베풀어 그래서 엄마 식당에서 자꾸 베풀어주라는 거예요. 베푸는 건 잘해요 사람들한테. 응. 저는 내가 베풀고 돌아와야지. 베풀고 뭐 밥을 사도 내가 더 사도 돈을 쓰고 나는 더 그래요. 그렇지만 얻어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 그래서 식당을 하라는 거 엄마들은. 더 풀어주라고. 그래야 이게 누가 가져가냐? 내 새끼들이 가져가는 거. 아시죠? 특별히 저기 하는 네, 거 나쁜 건 없어. 그래도 엄마네는 그래도 괜찮은 거 이 정도면.
신랑하고 이별수 이런 거 없다고 전해. 그 대신 내년에 정월달에 액매기를 잘해서 집안의 정월달에. 우환을 잘 걷어놔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